사장님 여기가 지금 사장님 운영하시는 카페인가요? 네네 맞습니다. 아 이게 지금 오늘 여기서 시그니처 상품 중 하나인 남산 라떼 이거 지금 시켜봤는데 이게 지금 사람들이 이게 많이 시키는 메뉴인 거죠? 요거 네. 먹으려고 남산타워 가는 길에 요거 먹고 가는 게 블로거들 코스기는 해요. 저도 찾아보니까 이 남산타워 라떼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먹어야 되나요? 그냥 이렇게 부으시면 돼요. 남산타워가 네. 이 우유 속에 잠기는 아. 바로 색깔이 변하네. 아 이렇게? 네. 아 이제 신기하다. 요거 들고 남산 가는 거죠 이제. 먹고. 야 먹고 가요. 먹고. 아 약간 제가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약간 기념품 있는 이런 것들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상경하신 분들을 먹고 딱 남산 가면. 아 이거 딱 저예요 지금 딱. 이게 특별히 무슨 맛이 있겠어요? 이거 사진 찍으려고. 아, 아. 사진 중요하니까요. 네. 아, 사진 찍겠습니다. 아 저 시골촌 놈의 남산 삼경기. 네. 네. 아 그냥 우유가 아니네요. 약간 예, 달달하네요. 예, 연유네요. 예. 약간 사이공 라떼 맛 나면서. 아 그러니까요. 맛있어요. 달달합니다. 제 스타일. 약간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 달달한 거 좋아하거든요. 제 스타일입니다. 풍경이 너무 멋있어요. 여기 안 왔으면 억울할 뻔했어요. 5층은 루프탑인가요? 네, 5층은 루프탑 카페인 거죠. 네네. 여기서 음료를 갖고 와서 여기서 먹어도 되는 거고. 그렇죠. 이게 지금 태권부이잖아요. 네네. 네. 이게 지금 이거 얼마짜리예요? 너무 영롱한데요? 아 요거는 근데 양산품이라서 그렇게 비싼 건 아니고요. 네. 398,000원입니다. 아 이거 398,000원짜리. 이것도 직접 디자인하시고 직접 제작하신 거예요? 네네네. 아 이거 사이트에 의뢰하면 살 수 있어요? 아 지금 이건 다 품절됐고요. 다른 제품들은 사이트 보면 살 수 있어요. 근데 저희 제품들이 대부분 매니아적인 제품이고 한정 제품이라 가지고 대부분 다 품절돼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거 애들 좋아하는 거 뭐 만 원, 3만 원 뭐 이런 것들은 있는데 고가의 제품들은 대부분 다 품절입니다. 이걸 사려고 하면 작품을 의뢰를 해야 되는 거네요. 아니 근데 개인적으로 의뢰를 받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요? 아 이게 네. 돈을 써서 그렇긴 하죠. 많은 돈 주문 하는데 많은 돈 주문 어중이 떠중이는 오지 마라. 많은 돈을 줘라. 그냥은 좀 그렇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이제 단종이 되면은 가격이 좀 오르고 하잖아요. 네. 이런 건 좀 올랐나요? 중고나라 보면은 뭐 50만 원 정도에 삽니다 뭐 이런 거 써있긴 하더라고요. 야 팝니다도 아니고 삽니다. 네, 검색해 보면은 네. 767 태권부이라는 건데 네. 보면 그런 글이 있긴 있더라고요. 뭐 사겠다는 글들이. 야 네, 안녕하십니까 코인버핏입니다. 오늘도 이제 저희 워낙 또 하락장이니까 또 투자 소득 말고 사업 소득에 대한 또 탐구를 해보고자. 오늘 또 굉장히 유명하신 대표님 모시고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태권브이 관련해서 TV에 또 많이 나오셨고 네. 그 뭐 국내에서 거의 뭐 투탑이라고 들었습니다. 피규어 디자인부터 제작까지 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두 개 회사 중에 하나라고 들었어요. 그렇긴 하죠. 한국에 대해 포르투갈어 학과 졸업. 맞습니다. 아니 어떻게 포르투갈어 학과를 나오셔가지고 이쪽까지 네. 오신 거예요? 처음에 포르투갈어는 왜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 수능 끝나고 시간이 남잖아요. 그래서 이제 책을 이것저것 보다가 보니까 나이라면 오렌지 나무라는 책이 국민학교 때 봤던 건데 네. 그냥 딱 있길래 다시 한번 봤어요. 근데 국민학교 때 읽었던 거랑 네. 수능 끝나고 마음 편하게 읽는 게 다르더라고요. 남생각도 하게 되고 막 이렇게 돼서 딱 가슴에 다가오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그 책에 대한 기억을 안고 다음날 원서를 쓰러 갔는데 네. 포르투갈어과가 있더라고요. 외대랑 네. 이제 경희대랑 뭐 이렇게 뭐 그 고급들이 제 성적에 갈 수 있는 학교였고 거의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보다가 공부를 잘하셨네요. 잘 하지는 못했는데 한 거에 비해서는 잘 가긴 했어요. 아 이게 항상 겸손하신 분들이 이런 말씀을 그래서 보니까 포르투갈어과 내 어저께 봤던 그 책 이렇게 해서 원서를 쓴 거죠. 약간 나이라임 오렌지나무한테 영업을 당해서 포르투갈어 학과를 가신 거네요. 네. 되게 고생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갔는데 막상 보니까 네. 재미는 없더라고요. 학교가 중퇴하고 싶기도 했는데 네. 이제 부모님이 학교 졸업만 하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때 뭐 저한테 막 가수한다고 돌아다니고 막 그랬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대표님 밴드하고 막 그러면서 네.
근데 아 학교 때려치고 음악이나 하자 막 그러다가 보니까 28살에 졸업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일단 또 바로 이걸 하신 것도 아니고 되게 유명 언론사에도 PD를 또 거치셨잖아요. 저는 원래 음악을 좋아해서 음악방송국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언론사 쪽으로 갔어요, 선배 권유로. 근데 역시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곳에서 1년 반 있고 어떤 곳에서 3개월 있다가 아 도저히 이제 방송을 그만해야 되겠다 해서 그만 접게 된 거죠. 아 그리고 갑자기 피규어로 그러면 뛰어드신 거예요? 그때부터? 근데 이제 그 언론사 다니면서 너무 재미없어서 내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게 프라모델 만드는 거였으니까 그걸 이제 집에서 조금씩 조금씩 해봤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혼자 하기 좀 그러니까 커뮤니티 가입하고 그러면서 제가 만들었던 것들을 올리고 여기저기서 이제 쪽지가 오고 자기가 그거를 좀 갖고 싶다. 제가 이제 술을 좋아하니까 그럼 술 한 잔 사줘라. 그럼 내가 주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술을 너무 많이 얻어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소정의 금액을 좀 받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생각을 해보니 월급보다 이게 더 많아졌어요. 이야 그래서 취미로 한 게요? 그쵸. 언제 그게 언제 하신 거예요? 지금 그게 그러니까 그 전에 음악 방송 할 때는 그런 게 없었고 재밌었기 때문에 언론 쪽에 가면서 하나는 뉴스고 하나는 주식 방송인데 쪽에 가면서 너무 재미 없으니까 프라모델을 만들게 된 거고 그래서 한 1년 2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월급보다 많아졌어요. 야. 그래서 딱 그날 출근을 했는데 부장님이 너는 아무리 봐도 방송이 안 맞는 것 같다 얘기를 해서 그럼 그만둘게요 해서 딱 그만둬버리고 하루 만에? 그날 했어요 그날. 절 혼내려고 한 거죠. 제가 그때 맡았던 꼭지가 경제 방송국이긴 해도 갑자기 벌게 된 사람들 취재하러 다니는 그런 꼭지였는데 멀리 가는 게 귀찮아가지고 근교에 있는 사람만 취재하고 하니까 혼난 거예요. 좀 재미없게 만든다 그래서 그래서 아이씨 그만둘래요 해서 그만둬버린 거고 작업실에서 그냥 처음에 혼자 했어요. 혼자서 만들고 뭐 하다 보니까 금전적으로 회사를 다니면서 만들었을 때는 월급도 받고 이것도 있으니까 좀 풍족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만 갖고 살려니까 조금 모질라더라고요. 그래서 좀 일을 더 벌려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일을 많이 받다 보니 아르바이트가 필요하고 두 명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직원을 뽑을까 해서 직원을 뽑고 자연스럽게 나갔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회사를 만드신 거네요 그렇게 해서. 그렇죠. 그래서 개인 회사 만들었다가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변에 좋은 분들이 그럼 같이 조금 투자를 더 해서 법인을 만들자 해서 접고 법인 만들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간까지 만들게 된 거죠. 사실 피규어만 가지고 먹고 살기는 어려워서 처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전시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각 지자체들에다가 이제 얘기를 했죠. 너희들의 도시에 있는 시민들에게 이런 전시회를 보여주면 어떻겠니? 지자체에서 되게 좋아해가지고 1년에 뭐 4개, 5개씩 이제 전시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또 하나의 소득이 된 거고, 지금 이 공간도 서울시랑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아, 그럼 임대료를 좀 싸게. 그쵸. 서로 쇼부를 본 거죠, 서울시랑. 니네들은 여기를 나한테 저렴하게 주면. 내가 여기 이 공간은 인테리어를 내가 투자를 하겠다. 컨텐츠를 공급을 하겠다. 그럼 노는 공간에 이런 게 있으면 니네도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 좀 후회하셨던 그런 건 있으신가요? 그런 순간이나? 지금도 후회는 되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앞에가 돼요? 아, 약간 좀, 저는 용기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 아, 지금도 후회를 한다. 후회하는 거 좋은 거 같아요. 이렇게 자리를 잡은 그러니까, 이 순간에도. 시간에 대한 자유로움은 좀 있는데, 가끔 가다가, 나한테 이런 부담감들이 다가오나, 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번 달이 조금 어려웠는데, 다음 달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직원은 늘어나 있고, 그럼 그거에 대한 지급이라든지, 뭐 하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법적으로 문제들도 많고, 그런 것들이 이제 회사 다닐 때는 회사에서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모든 것을, 어쨌든 직원분들이 하셔도 제가 거쳐서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그냥 소소하게 회사 다니면서 장난감 만들면서 살 걸 하는 생각은 있죠. 사업을 하시다 보면 위기가 많잖아요. 그럴 때 좀 극복하는 나만의 방법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는 그냥 술 먹고 사람들하고 막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서 그쪽으로 푸는 것 같고 그러고 나서 다음날 좀 멍 때리다가 오후에 이제 해장하고 나서 앉아가지고 써요 막. 내가 가슴이 두근거리는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뭔가가 불안한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어떤 내가 사업하다 힘든 일이 벌어졌다는 거는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가슴 뛰는 게 계속 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왜 뛰지?
아 금전적인 문제인가? 뭐 AS를 해줘야 되는데 못 해준 건가? 영업이 안 되나? 뭐 이렇게 쭉 써요. 그 다음에 그거 1번부터 계속 이제 격파해 나가기를 시작하는 거죠. 근데 술이 약간 덜 깬 상태에서 그거를 막 이제 처리하는 게 이상한 희열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고깃집을 하셨는데 지금 뭐 양꼬치를 하고 계시지만 네. 근데 그 사장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네. 상인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골목을 관리해보면 어떻겠냐 해서 만들었죠. 상인을 하다 보니까 회장님이 위층에 권리금 없는 데가 나왔는데 아 그게 베트남 식당? 네, 자기가 봤을 때는 저거 하면 괜찮을 것 같다. 술 먹을 때 두 번 이야기하길래 아, 그러면 네. 제가 해볼게요 라고 해서 하게 된 거죠. 요식업 쪽으로는 카페밖에 안 하시지 않았나요? 네. 근데 이걸 또 베트남 식당으로 또 도전하시는 거네요? 두렵지 않으세요? 그 운명 같은 걸 되게 믿는데 제가 코로나 거의 막바지에 그 다낭을 놀러 갔었는데 좀 네. 길게 갔어요. 네. 그때 음식이 너무 독한 술하고 되게 잘 맞더라고요. 생각보다 그 더운 나라의 음식이 네. 맥주나 이런 거 말고 독한 술에 되게 잘 맞아가지고 되게 기억에 남았었는데 이 자리가 딱 비었다고 하길래 네. 저희 직원분들이 대부분 20, 30대 여성분들이에요. 네. 어? 여기 하면 뭐 하면 좋겠냐 하니까 베트남 쌀국수요 그러더라고요. 딱 어? 이렇게 돼가지고 나 그 술 먹고 하니까 좋았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또 그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여기 저녁에 술 먹을 데가 없어요. 이 동네는 젊은 사람이 먹을 곳이 말씀드렸듯이 되게 10년 이상 된 데고 뜨내기 네. 장사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네. 또 외국인들한테 맞춰져 있는 동네고 명동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베트남 술을 팔면 괜찮지 않을까 해서 하게 됐습니다. 놀러 오시는 걸로. 아, 놀러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살자. 야. 지금 저희가 되게 한 여러분들 인터뷰 좀 했잖아요. 근데 되게 좀 공통적인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좋아하는 걸 해야 된다라는 거. 돈도 중요하지만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살자. 돈은 좋아하는 거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누가 주더라고요. 아 누가 준다. 네. 좋아하는 거 하면 누가 준다. 안 주면 여기 카페 사장님 찾아오는 걸로. 근데 뭐 하다 보면 자연스러운 거지 막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막 머리 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하비플렉스의 대표님 모시고 저희가 인터뷰 한번 나눠봤습니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인버핏이었습니다. 네.